네, 안녕하세요. 내 아이디는 닥터훈의 김중훈 원장입니다. 60대 이상이 되시면 백내장이 생길 확률이 되게 높아집니다. 백내장은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백내장이 생기게 되면 시력 저하라든가 야간 빛 번짐이 굉장히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해야 되고, 노안 같은 경우도 백내장하고 같이 연령대가 비슷해요. 그리고 백내장이 진행하면서 노안도 갑자기 더 많이 진행하는 경우도 많고, 랩이나 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콜 받으신다고 하죠. 콜 받으실 때 이 정도 한 60, 70cm 거리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도 잘 안 보이세요. 그런 경우 되게 좀 불편하시는 분이 많거든요. 진료를 보다 보면 일단은 백내장 치료는 그까지 오셔야 돼요. 치료 시기를 보려면 백내장이 5단계 중에 3단계 정도 되시고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있는 경우에 그 시기가 바로 백내장 수술의 시기입니다. 백내장을 초음파로 녹여 제거하고 그 자리에 인공수정체를 넣는 게 이제 백내장 수술인데, 저희 안과에 방문하셔서 저희가 렌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본인에 맞는 렌즈를 사용해서 노안이나 백내장을 치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상향등은 자외선은 아니기 때문에 눈에 치명적인 뭐 영구적인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. 야간에 동공이 가뜩이나 커져 있는 상태에서 엄청난 빛이 직접적으로 눈에 들어오게 되면 망막에 일시적으로 시력 저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. 이제 그 경우에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운전을 당연히 중단하시고 인공 눈물을 넣으시고 한 5분 정도 눈을 감고 계시면 대부분 좋아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상향등이 그 정도로 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요. 정말로 상향등 켜고 한 10분 정도 눈이 안 보이는 경우도 저는 봤거든요. 그건 좀 서로 조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즘에 이제 날도 되게 따뜻해지고 딱 라이딩하기 되게 좋은 날씨죠. 저도 자전거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. 아, 눈물이 안 나다가 조금만 바람만 눈에 들어도 눈물이 줄을 흐르는 분들이 좀 많아요. 고령에 특히. 그럼 역설적으로 눈이 오히려 건조하기 때문에 눈물이 많이 나시는 거예요. 눈이 건조하게 되면 각막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. 눈 표면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평소에 그냥 일반적인 바람의 양이 눈에 들어와 자극의 반사작용으로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. 뭐 당연히 자전거를 타실 때 눈물이 흐르면 되게 위험하겠죠. 시야 장애가 확 일어나니까. 그렇기 때문에 고글은 당연히 눈 건강을 위해서 라이딩을 하실 때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되고, 특히 건조증이 있는 경우 꼭 고글을 착용하셔서 눈 건강을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